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은 어깨가 항상 뭉치고 피곤하시고 그리고 자주 아프신 분들과 크로스핏이나 다른 운동들을 하면서 자주 다치시는 분들을 위한 어깨 스트레칭과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우선 평소에 어깨가 많이 뭉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 어깨라고 생각하는 승모근의 긴장이 높아지고 과사용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승모근은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사용한 적이 없는데 왜 긴장이 되고 과사용이 되는지 의문을 가지실 건데, 우리가 잘못된 자세와 잘못된 운동 패턴에 의해서 이 승모근을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힘을 쓸 때, 막 힘을 줄 때, 그럴 때 어깨를 움츠리는 경우가 엄청 많으실 거예요. 굳이 승모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동작에서도 승모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이 올라가 있고 그게 습관처럼 운동 패턴이 심어지면서 항상 긴장된 어깨를 유지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세와 잘못된 운동 패턴으로 인해서 근육이 계속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감으로 인해서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대로 된 운동 패턴을 익히고 그리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스트레칭에 팔을 힘을 그대로 빼시고 그대로 어깨만 크게 돌려줍니다. 어깨만 쭉 돌려줍니다. 자, 옆에서 보시면 뭐 앞으로 가고 위로 가고 뒤로 가고 아래로 가고 이런 식으로 크게 원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어깨로 원을 그려줍니다. 그냥 위로 아래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앞쪽으로 쭉 나와서 위로 뒤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쭉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 반대쪽으로 돌려주시고 10번씩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팔을 그대로 펴서 팔을 크게 돌려줍니다. 쭉 크게 돌려줍니다. 자, 반대로도 똑같이. 자, 이런 식으로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 스트레칭은 손을 앞으로 내시고 반대손으로 팔꿈치 안쪽으로 잡으신 다음에 그대로 당겨주시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게 그대로 팔만 쭉 당겨주시고 이쪽 앞쪽에 있는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내려서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굴은 반대쪽으로 쭉 넘겨주시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깨 뒤쪽까지 스트레칭이 되게 쭉 당겨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쭉 당겨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을 뒤로 넘겨서 접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내리시고 반대손으로 팔꿈치를 잡아서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고개가 떨어지지 않게 그대로 고개를 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또 반대쪽으로 똑같이 당겨줍니다. 자, 정말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는 어깨가 이제 풀어줬으니까 승모근을 강화를 시켜줘야 돼요. 정말 간단한 운동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깨를 그대로 쭉 으쓱 해줍니다. 으쓱. 그리고 뒤쪽 아래쪽으로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 등 쪽에 힘이 들어가요. 이쪽에 근육에. 그래서 위로 쭉 올려주시고 뒤쪽 아래쪽으로 쭉 내려줍니다. 이건 우리 아까 전에 어깨를 돌렸던 이 스트레칭과 비슷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위로 쭉 올려주시고 살짝 멈췄다가 뒤쪽 아래로 쭉 내려주시고 그래서 등 쪽에 힘이 쭉 들어가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번씩 한 세트로 해서 3세트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10번씩 그대로 쭉 올렸다가 내리고 위로 올렸다가 내리고 이런 식으로 승모근 운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운동은 손을 그대로 쭉 뻗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고 엄지를 세워주세요. 이 상태에서 옆에서 봤을 때 작은 원을 그려줍니다. 천천히 팔은 쭉 뻗어주세요. 팔꿈치를 이렇게 굽히고 돌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펴주시고 원을 10번을 그려줍니다. 작게 옆에서 보면 그대로 뻗은 상태에서 원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을 그릴 때 위쪽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잘 안 가세요.
그래서 이것들 유념하셔가지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10번, 반대쪽으로 10번 해주시고 이번에는 크게 쭉 돌려줍니다. 자, 완전 크게 말고 우리 중간 45도로 쭉 돌려주세요. 옆에서 보면 똑같이 원이 그려집니다. 방금 전보다 큰 원이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10번, 반대쪽으로도 10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팔을 그대로 뻗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엄지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원을 그려줘요. 10번, 반대쪽으로 10번, 그리고 크게 10번, 반대쪽으로 10번. 자, 지금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잘 안 되는데? 간단하지가 않은데? 간단합니다. 힘들지? 힘든데 간단합니다. 힘들지 않다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힘드실 거예요. 힘이 없고 그리고 유연성도 떨어지는 분들은 특히나 더 힘들 겁니다. 힘이 없고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도 힘들 겁니다. 힘은 있는데 유연성이 떨어지신 분들도 힘들 겁니다. 근데 장담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회전근개를 움직여주고 그리고 승모근을 움직여주는 운동을 통해서 정말 어깨 건강이 개선이 되실 겁니다. 믿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어깨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스트레칭과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안내를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더 좋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알람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저는 여러분의 브라더 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